배가 살짝 보이는 게 굉장히 네,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배성우 선배님께서 좀 통통하게 나오셨잖아요. 먹을 걸 좋아하고 그래서 실제로 약간 특수 분장으로 배가 나온 걸 표현하기 위해서 특수 분장을 하셨는데 그때 여름이라 이제 좀 선선하게 바람 불 때 촬영하다 보면 셔츠를 입고 나오시는데 셔츠가 이렇게 살짝 들쳐질 때가 있었어요. 바람에. 그럼 이제 안에 배가 살짝 보이는 게 굉장히 네,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. 우선 제가 맡은 스컬리라는 친구가 처음에 시나리오 읽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왜냐면 평상시에도 보기 힘든 그런 캐릭터라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감독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좀 많이 이해하기도 하고 또 스컬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도 있고요. 또 촬영하면서 서태현 선배님과 함께하면서 따로 무언가 조언을 구한다거나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자세히 얘기했던 건 오히려 저희는 평상시 얘기나 학교 얘기, 친구들 얘기를 많이 했었고 선배님 옆에서 이렇게 대사 연습이나 행동 연습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.